현재의 생성형 AI는 사실은 이러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견해도 되게 유력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두 개의 판결은 모두 이제 면책을 저작권 침해를 부인했던 케이스인데, 사실 이것들이 그대로 지금 생성형 AI,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성형 AI에도 적용이 될 건지는 부정성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코파일럿 소송을 예를 들었는데, 사실 뭐 저는 한국 변호사고 미국에서 나온 소송이니까 미국 분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코파일럿은 오픈소스 관점에서는 굉장히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에 있는 리파지터리에서 있는 것들을 코파일럿가 무단으로 학습을 해서 어떤 AI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위반해서 학습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오픈소스에서도 중요한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좀 아신다면은 이제 BSD, 뭐 MIT 같은 퍼미시브 계열, 그러니까 뭐 많이 큰 제약이 없는 그런 퍼미시브 계열의 라이센스도 있고, GPL과 같이 뭔가 제약 조건이 많은 라이센스도 있는데, 이 BSD나 MIT 라이센스는 사실은 이렇게 AI 학습을 위해서 써도 큰 뭐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감히 추단하건데 그럴 것 같은데, GPL의 관점에서는, 다음 장 슬라이드인데, GPL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무단으로 학습한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GPL은 기본적으로 나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대신에 이 소스코드가 이용되고 재배포될 때는 이 소스코드가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제약 조건을 거는데, 이 코파일럿 모델은 그렇지 않거든요. 코파일 모델은 그냥 그 이용자가 그 코드가 생성이 되면 그 이용자가 그걸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습 데이터에 GPL 라이선스가 많으면, 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많으면, 사실은 이 코파일럿은 사실 오픈소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어떤 서비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도 갖고 왔는데, 물론 소송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AI 서비스들은 다 소송이 돼 있습니다. 구글의 바드도 들어가 있고 뭐 챗GPT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비교적 예전에 이제 제기된 건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주장하는 바가 소위 학습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 이거는 이제 독일에 있는 라이온이라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그거를 공개 데이터셋인데 그거를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학습된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AI 모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게티 이미지라는 큰 사진 그 서비스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게티 이미지가 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걸었는데, 이 게티 이미지를 보면서, 게티 이미지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랩스터 MP3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MP3가 도입되면서 음원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됐어요. 무단으로 뭐 복제해서 쓰고 뭐 이랬는데, 이것을 정리한 게 이제 랩스터 판결이라고 해서 결국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이 됐죠. 근데 이 랩스터 판결은 단순히 저작권자에게 손을 든 거라기보다는 이 판결로 인해서 상업적인 음원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특히 스트리밍 시장에서 이 판결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죠. 저는 이제 이 게티 이미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판결이 뭐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업적인 라이센스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게티 이미지도 그런 의사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추이는 우리가 좀 많이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뭐 그 쪽에서 증거인데, 뭐냐면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게티 이미지 로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걸 통해 또 상표권 침해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학습 단계의 문제였었고요. 이제 AI가 생성을 하니까 출력 단계는 어떨까 보면은, 출력 단계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저작물이 나와요.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그 빈도가 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유사한 생성물이 나오면 그 유사성의 정도는 상당히 높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해결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이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가 있으려면 의거성, 영어는 액세스라고 그러는데, 의거성이 입증돼야 되고,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다 반대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거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습 데이터 그 AI 서비스 내에 학습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거성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증거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AI 이 기계 학습의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패턴 인식, 즉 데이터를 수학적인 수치로만 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저작권 침해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을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사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AI 기술은 어떤 입력가로부터 노드, 웨이트, 그 가중치를 거쳐서 어떤 출력값이 나올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거성 입증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고요. 실질적 유사성에서도 일단은 그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그게 의도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나온 거 자료를 봐도 굉장히 극소 분량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물이 그러니까 유사한 생성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존재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스테이블 디퓨전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소위 노이즈를 제거해서 원본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는 개념인데 요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요거는 좀 말씀드려볼까요? 여기 보면은 소스 X0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두 번째로 가면 소스 X 프라임 제로라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원고 소정에 있는 겁니다. 소정에 있는 표현인데 이것을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로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은 거기 보면 픽셀 스페이스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소위 스테이블 디퓨전이 갖고 있는 디노이징 기술을 해서 바로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초록색 박스에 있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박스에 있는 두 그림이 과연 실질적 유사성 관점에서 유사하냐 이렇게 문제를 이제 우린 풀어야 되는 것인데 원고는 유사하다고 주장을 하죠. 근데 저는 보면은 뭔가 좀 유사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뭔가 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또 오른쪽 그림은 뭔가 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죠. 뭔가 풍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이제 생성물 단계에서의 정말 저작권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굉장히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대해서 법적인 필요가 있는지 따져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저작권자에 대한 배려, 보상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만 AI 알고리즘에 따르면 개별적인 기여들을 측정해서 각각의 저작권자한테 어떤 배려나 보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우린 다른 어떤 방안이 필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에서 발발한 그 클락슨 로펌이 제기한 어떤 그 소송을 보면은 그건 물론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소송이긴 했지만 구제책으로 그 이런 AI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또 어떤 이쪽의 피해 보상 이런 저작권에 무단으로 쓰여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AI 모니터리 펀드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소장에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원고들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어떤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어떤 조치를 뭐 정부든 정치권이든 일반 대중한테 이렇게 알리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뭐 이거는 이제 USCO 그러니까 미국의 저작권국이라고 할까요? 저작권 사무소에서 나온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AI는 AI 생성물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다. 다만 AI가 옛날 저작권법에 따르면 AI를 창작의 보조덕으로 쓴 경우에는 여전히 사람 저작물을 봐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나온 이제 케이스가 이 자리야 없더 돈이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것이 이 창작자가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작권 등록도 일단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취소가 되는데 결국 AI 생성물은 저작물성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이유로 취소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저작물성 부인됐지만 이
법리에 따르면 이 만화에는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 대사는 당연히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만화라는 거는 그림의 연속이잖아요. 그 연속 배열 과정에 어떤 창작성이 있으면 그거는 보호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만화집은 전체로서는 편집 저작물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다만 개별적인 그림들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저작권 보호 체계도 이 AI 생성물에 대해서 일정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컴프레시브 못한 것이죠. 이런 상태이고요. 여기까지 일단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괜찮으신가요? 워낙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돼서 예, 아마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용준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두 분께서 함께해 주시겠는데요. 삼성전자 정윤환 변호사님과 LG전자의 김소임 책임연구원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 그 결과, 그러니까 충격과 어떤 이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이걸 보시면 과거에 이제 이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은 판별형 AI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종래 있었다가 지금은 생성형 AI 시대로 온 것인데 이 생성형 AI는 예를 들어서 갠 이라고 하는 것,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어떤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결과물들이 그 원본 데이터를 일종의 모집단으로 인식을 해서 확률 분포적으로 그 생성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일종의 모방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든지 혹시나 원본 데이터에 있을 수 있는 개인 정보가 굉장히 유사하게 아웃풋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고 실제로 그렇게 원본 데이터로부터 그러니까 생성물에서 원본 데이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들을 추출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존하는 이제 기록을 보면은 그 비율은 상당히 낮다. 예를 들어 코파일러트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파일럿 소속을 보면은 원고 소장 내에서도 코파일럿가 생성하고 있는 코드의 한 1% 정도만 원본 데이터 코드하고 좀 유사한 것 같다 이런 결과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의 생성형 AI의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은 저작권 침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를 사실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학습 데이터에서 만약에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이것이 AI 알고리즘에 있어서 어떤 강한 확률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복되는 데이터에 유사하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서 중복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빨리 그러니까 최대한 삭제를 해라. 그 다음에 아웃풋 단계에서 필터링을 해서 개인 정보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생성물들을 제거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AI 학습 단계에서의 어떤 저작권 침해 문제, AI의 생성물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 그 다음에 그 생성물이 과연 저작권 등의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법적 보호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AI 산출물을 어떤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보호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AI 생성물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지 AI 생성물에 대해서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앞에 연사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형평성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AI 시스템, AI 서비스는 학습 데이터를 무상으로 사실 사용을 해서 그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결과물 그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면 뭐가 좀 안 맞는 것이죠. 공짜로 쓴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 실태적인 보면은 AI 개발사 자체도 사실은 그 아웃풋에 대해서 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이고 AI 이용자도 자기가 스스로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만큼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창작성이 높은지 사실은 의문이 있는 상태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약에 AI 생성물에 대해서 어떤 리걸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과연 저작권법이 취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창작을 고취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부합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저작권 생성물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저작권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AI 워터마크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AI 워터마크 기술이 잘 되면 기존의 저작권 체계는 그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미지에서 워터마킹하는 거는 이제 될 것 같은데 LLM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텍스트로 나오는 그런 모델에 워터마킹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게 대체로 지금 얘기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주요 AI 개발사들이 AI 워터마킹을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 무렵에 그 보면은 오픈 AI는 AI 클래시파이어라는 그 AI 그 디텍트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서비스를 종료했어요.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AI 워터마킹 기술의 발전 추세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EU AI 액트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 살면은 미국 쪽의 판결도 봐야 되고 또 유럽 쪽의 동향도 봐야 되고 상당히 볼 게 많습니다. 좀 괴로운 편인데 이유는 AI 액트라고 AI 법이 지금 성안 중에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진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좀 규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규제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단의 슬라이드 하단을 보시면은 세 가지 정도를 규제, 레귤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거, 저작권,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째 거는 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학습 데이터의 사용에 관해서 구체적인 요약을 공개하라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작권 관점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개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오픈 AI가 오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면 이제 학습 데이터에 어떤 뭐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되면 저는 뭐 EU의 레귤레이션이 옳다고 반드시 옳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AI에 대한 어떤 우려 공포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AI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을 보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학습 단계에서 나오는 저작권 문제 침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AI가 또 지금은 생성형 AI 시대니까 그 출력 단계에서 또 비슷한 어떤 누군가의 저작물과 비슷한 저작권이 나오니까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 또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AI 산출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AI는 그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알고리즘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GAN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LLM이나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이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반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각각의 AI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의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AI 이런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지금 기계학습으로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에서 주의할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GPT 모델 같은 게 나왔을 때 저희한테 굉장히 궁금함을 줬었는데 챗GPT 같은 게 뭘 물으면 답을 잘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답을 주는 건가? 이렇게 하고 또 미드저
이머저징 같으면 그림을 잘 그려주니까 이게 그림 데이터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잘 보여주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생성형 AI 기본은 파라메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원본 학습 데이터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AI 시스템에서 AI 개발자와 이용자가 분리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AI 개발자는 AI 이용자가 어떻게 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프롬프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AI 개발자는 그걸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AI 이용자는 AI가 어떠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때 어느 쪽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만약에 권리 보호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권리를 줘야 될지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최균희 교수님이 조사하신 것 같이 한 8개 정도, 영국과 미국에서 한 8건 정도의 AI 관련 소송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클레임이 그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또는 개인정보 침해,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으로 데이터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야 되는데, 한국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오냐면은 한국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이라는 법리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용의 법리에 따라서 이거를 해결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그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예외 조항, TDM, 저희는 이제 TDM 예외 조항 또는 TDM 면책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것들 또 하나 만들어서 해결할지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고, 그 박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제한된 저작권법.